폐교 위기의 시골 학교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자원봉사센터, 대학생들이 학교를 찾아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교생이 19명뿐인 시골 학교에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왔습니다. 소외지역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며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해피드림 행사입니다. 우리 학교가요, 바뀌니까 기분도 좋고, 형아들 누나들도 오니까 또 기분이 좋아요. 하나테크인과 경남자원봉사센터, 창원대학교 학생들이 마련한 해피드림 행사는 2박 3일 동안 학교를 벽화로 아름답게 꾸미고 작은 운동회와 음악회, 달빛 영화관 등의 행사로 채워집니다. 정서적인 교감과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시골 학교를 찾아가는 해피드림 행사는 지난해 고성 구만초등학교와 의령 대이초등학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아이들한테도 큰 감동을 주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대표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폐교 위기의 시골 학교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